바로 만들어 볼까요? 먼저 검은 콩을 삶을 건데요. 검은 콩을 짜란. 완전 잘 삶아졌다. 아, 그냥 막 이렇게 저는 원래 하다가 중간에 막 콩 막 퍼먹었거든요. 그래서 매주 하기 위해서 콩을 삶아서 으깨 놓잖아요. 그걸 꼭 숟가락으로 엄청 퍼먹었어요. 내놓았어요. 이제 콩이랑 갈기만 하면 되거든요. 자. 어, 진짜 잘 삶아졌다. 미숫가루를 조금 더 넣고요. 녹차 정말 좋아하거든요. 녹차를 한 반 티스푼 정도 아가베 시럽을 넣겠습니다. 아가베 시럽은요, 아무래도 좀 셔벗이니까 달콤한 맛을 내기 위해서 제가 평소에 설탕이나 꿀 대신에 자주 사용하는 시럽입니다. 무지방 우유죠. 무지방 우유를 넣겠습니다. 어, 됐다. 저는 녹차를 좀 많이 넣어서 그런지 색깔이 녹차 색깔이 많이 나요. 녹차 정말 좋아하거든요. 네. 그리고 이거는 제가 숟가락으로 퍼먹을 이거 가져가가지고 멤버들 줄 거예요. 제가 다 안 먹을 거예요. 그렇게 믿어주세요. 제발요. 자, 이제 냉동실에 얼리기만 하면 되거든요. 제가 미리 얼려둔 게 있죠. 짜자잔. 오, 맛있겠다. 이대로 먹어도 좋지만 캐슈넛 가루를 써서 모양을 내볼게요. 저 라디오에서 진짜 실수 잘 안 하거든요. 5일 정도 데타지젤 했는데 그때 윤하 양이 그 원투쓰리라는 곡으로 활동할 때였거든요. 그 곡을 들어본 지 얼마 안 된 거예요. 윤하 씨의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그러다가 박하엽이 선배님 노래를 듣고 오고 광고를 이어가겠습니다를 자 그러면 박하엽이의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광고가 그냥 생방이라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. 아 이렇게 주워 담을 수 없는 정신없는 동안 아 샤피트가 완성됐어요. 정말 맛있을 것 같죠. 검은콩 샤베시고요. 조금 넘겨서 먹어야겠어요. 안녕.